그때 제가 그 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큰 전환기를 맞는 나이였는데요. 그때 가고 싶은 산에 못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. 그래서 아, 이렇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가고 싶은 산에도 못 가는 몸이 돼버렸구나 라는 그 자괴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몸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에 전환을 해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. 제가 낸 책의 대표작이 마녀체력인데요. 마녀체력의 그 부제가 마흔,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예요. 마흔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던 것도 이렇게 마무리할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흔 절대 늦지 않았어.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했거든요. 그렇고 또 하나는 여자잖아요. 여자들은 중학교 이후부터 별로 운동 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마흔 절대 늦지 않았어. 여자 더욱더 운동해야 돼. 그게 제 책이 주는 메시지거든요. 그래서 미리 40살부터 준비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건강한 50대, 60대, 70대, 80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. 네, 많은 게 있는데 일단은 이 정신력을 강하게 만드는데 운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.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. 뭔가 실패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 운동은 어차피 많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게 운동이에요.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의 맷집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불행하잖아요.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 산에 가고 싶은데 산에 못 가네.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고 또 생각만 하고 직접 실천하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용기와 태도와 그 환경 바로 저는 그것이 건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86학번이에요. 86학번 시절에는 교양체육이라고 있었는데 교양체육에 제가 선택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저질체력이었기 때문에. 근데 단 하나 만만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전거 타기예요. 근데 자전거 타기도 그냥 이렇게 운동장을 도는 게 아니라 페달을 이렇게 왜 쌀집 아저씨처럼 페달링 해서 올라타는 거 있죠. 왜 그런 걸 교양체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신청했지만 저는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어서 그때 그것을 패스하지 못했어요. 그랬던 20대가 지금 50대가 돼서 사이클을 쌩쌩 그 선수처럼 타는 사람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고대 후배 여러분들은 지금 좀 못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면 훨씬 더 멋있는 40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몸에, 체력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합시다.